아이스케키 장수를 제가 대죠. 아이스케키 장수? 고무줄 놀이 하라고. 머슴아가 가스 나가는 거 묻잖아. 그래, 요즘 화질이 아니야. 진짜 가스나요! 아, 기억나요, 기억나. 아, 기억나, 기억나, 맞아. 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부채가 기억나네. 예. 감동적이었어. 가위바위보. 안 된다, 엄마한테 갔다 오네. 안 된다, 엄마한테 갔다 오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엄마한테 갔다 온다. 소박 부채인가? 맞아. 저 부채 같아. 풍절 나가지고. 그럼. 솔다웃. 그때 형님 아마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 않아요? 한 1년 정도 지난 친구인데. 18살 차이니까. 그때는 진짜 나도 막내였고 뭐 이러니까. 예, 현장에서 살았지 진짜 그때는. 그때 아역 이런 지금 생각하면 약간 붐이었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진짜 옛날이라고 해봤자 뭐 10년 전, 뭐 15년 전 뭐 이 정도지만 모든 작품에 다 분량이 있었어. 아역 분량이. 우리랑 대화가 맞으니까 너무 좋아요.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특히 드라마가 분량이 많이 회차도 줄고 하면서 많이들 사라졌는데 뭐 기본 1, 2회는 아역부일 뿐이 있었어. 그렇구나. 맞아, 맞아. 김유주. 아, 김유주. 다 그렇게 잘 돼서. 그쵸, 그쵸. 드라마 할 때 조연출이었던 감독님들이 이제 입봉하시고 막 현장에서 만나면은 감회가 너무 새로워. 그치, 그치. 아, 그때 진짜 어렸구나. 그때 정말. 1년에 사실 그때가 생각해보면 제일 바빴던 것 같아. 맞아. 그때 1년에 우리 3개씩 했었어. 맞아. 아, 진짜 바빴어요. 귀여워. 진짜 이때는 거의 가족보다 서로 오래 같이 있었어.